wanna pop. I'm a nigga, nigga, just wanna drop. I'm a nigga, that chick just wanna drop. Mess for a dog, she don't stop. Running in her mouth, nigga, y'all lie. Y'all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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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님 안녕하세요. Hi bro, hope you're doing good. I'm doing well. Hi bro. 안녕하세요. Pop the dance, pop the dance.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머리 감고 나갔다 왔습니다. 감고 나가서 양고기 먹고 양갈비. 아, 안녕하세요. 짱 우울했는데 왜 우울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준장인데 진짜 이거 진짜 이런 댓글은 밴을 해야 될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Jesus. Hi bro, what's up? 양갈비 맛있었어요. 네. 남영 저기 뭐냐 용산 쪽에 가서 먹었는데 예약을 아는 형이 해주셔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제가 양갈비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근데 오랜만에 먹고 싶었는데 징기스칸을 맛있었어요. 양갈비랑 명란 무슨 밥이랑 무슨 짬뽕탕이랑 또 뭐 있었더라. 그런 거 있었는데 또띠아랑 양갈비 시리즈들 이렇게 좀 좋은 부위더라고. 리스너 봤어요. 명호 재밌던데? 리액션 보는 느낌 잘하던데? 좋던데? 재밌던데요? 생카 쪽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카에서 받은 카드들도 다 읽었고. 스윗스윗 노래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사람이 잘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Love from India, thank you. 모자 정보 좀, 원래 마크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크가 있는 게 싫어서 뒤로 항상 쓰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 Yes I see 였나? Yes I see? 그, 대학생들 많이 입는 브랜드 있잖아요. Yes I see, YES, 막, YE, 막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 거기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루즈벨트의 팝이라는 노래 듣습니다. 아까 제가 올렸던 거. 이거 Yes I see 모자예요. 그, 아 이거 브랜드 뭐라고 해야 돼? Yes I see 맞아요. Yes I see 대학생들 많이 입는 그 파릇파릇한 브랜드. 거기 매장이 있길래 갔는데 번거지가 딱 있길래 오 이거 좀 등산 느낌 나고 좋은데. 그래서 여기 이 줄도 달려 있어요. 원래 지금은 뗐는데 오늘 컨디션 뭐 나쁘진 않은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시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에 마스크 뒤에는 모자 써. 근데 그런 사람 많으니까. 뭐 됐지? 아, 날도 왜. 어, 목 아파. 날도 왜 있더라겠다. 등산 느낌 나는 게 요즘 좋았어가지고 한참 제가 그 당시에 등산 느낌 나는 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이게 여기 구부러뜨리면 약간 우라라 키스케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뭔가 어 이거 되게 스모크 미 저 약간 25도로 해놔요 요즘에. 추워가지고 뭔가 틀고 있으면. What you doing? Just chilling. If you like 나를 put down then guns up. 제 손은 이뻐요. 손만 이뻐요. 손하고 발은 이뻐요. 블리치 그 우라라 키스케 알죠? 이게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느낌 나서 좋아요. 아, 오늘도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늘 좀 많이 오더라고요. 형 노래는 안 들어? 가끔 듣지. Did you see that she said yes? Long hair, don't care. 내일도 비 온대요. 그럼 내일 빨리 나갔다 와야겠다. 약속 때문에. What the fuck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Do you watch Spy X Family? No. 내일은 8월의 월요일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진짜 이제 한 시간 정도만 지나면 8월이네. 와, 어이가 없다. 요번 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Rainy day 비 오면 태도 많이 당하는데 덤말리게 rainy day 들으세요. 그거 좋습니다. 요즘 약속이요? 최근에 많았죠. 7월이 일단 너무 바빴고, 그래서 최근에 엄청 먹었어요. 최근에 한 며칠간 미친 듯이 먹었어요. 미친 듯이 먹고, 오늘도 먹고, 운동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찌고 있어요. 8월 시작하는 거 어때요? 8월에 운동을요? 얼룩말처럼 생겨. 얼룩말 괜찮지? 저 샐러드를 근데 거의 안 먹어요. 샐러드 질려서 거의 그 도시락 먹지. 거기에서 파는 거. 일본어 공부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 브레드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형 스카트 하셨던데 지금은 진짜 스카트 리버스 모카가 최고. 진짜 전 진짜 신고 다니면서 제가 리버스 모카를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그 신발을 되게 그러니까 신발을 리버스 모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물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나온 지 별로 안 됐으니까 그럼 지나가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볼만한 영화? 요즘 생각난 게 랑종? 갑자기 랑종 생각나는데. 브래드쿤님 며칠 전에 한번 만났어요. 막맥을 브래드쿤님이랑 먹었는데 막맥을 와이니 형이 이제 와이니 형이 진짜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안 받는 사람이고 와이니 형이 막맥을 먹자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막맥 진짜 맛있었어요. 막걸리 한 2나 1로 하고 맥주 8이나 9로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었어요. 막맥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좀 뭐 이런 맛이 나지? 개맛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어이없었어요. 막맥 키도와인 형이랑 같이 먹었죠. 와 뭐 틀지? 아 노래 틀 게 없네. 제 친구가 스키니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콘서트 가기로 했어요. 같이 오십시오. 재밌게 놉시다. 맛없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 청량감도 있고 진짜 맛있었어요. Should I go to Seoul next year to see you on some festival if the time's right? 기도하인 형 노래 좋죠. 노래도 잘하고 라이브도 잘하고. 물담배 근데 좀 거기는 센 거밖에 안 팔아서 멜론만 폈는데 제가 처음 펴봤거든요. 물담배로 후카를. 근데 뭔가 느낌은 살짝 있는데 향도 있는데 전자담배가 좀 더 맛있는 느낌? 안녕하세요. 후카바 근데 다른 데 한번 가보려고요. 친구랑 제대로 한번 다른 데도 가보려고요. 거기는 너무 셌어요. 니코틴이 8이라서 되게 고농축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세가지고 목이 아팠습니다. 좀. 러브 유 소 머치 땡큐. 다음 주 화요일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작업하겠지. 수요일에 작업해야 되고 화요일도 작업할 수 있으면 해야지. 호러 vs 코미디 vs 로맨스. 원래는 로맨스인데 아 호러. 그 뭔가 내가 못 보는데도 그 보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못 보는데. 강남 슬로우요? 빠인가요? 후카빠? 아 감사합니다. 생일이 끝났지만 요즘에 무슨 노래 즐겨 들으세요? 글쎄요. 레오즈벨트 다시 듣고 요즘 앨범 나온 것도 듣고 퓨처 앨범 다시 듣고 뭐 NBA 영보이 듣고 지금 아까 나왔던 나르더웨이 듣고 돌아돌아 재밌나요? 재밌어요. 진짜 거의 1티어로 재밌어요. 진짜 제가 본 애니 중에는 1티어로 재밌는 게 돌아돌아. 최근에 보신 영화 있나요? 제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건 좋아해요. 줄거리 보는 영화. 이렇게 10분 단위로 이렇게
20분이나 10분 이렇게 해서 줄거리 올려주는 약간 그런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슬로우 칵테일 반에 후카도 있어요. 강남 좀 멀긴 하다. 제 뭐 말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타투 더 해야죠. 지금 여기가 너무 다 비어있잖아요. 여기 다 채우고 이런데 여기도 할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해야죠.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타투 받던 분이 원래 연남동에 계셨는데 성산동, 연남동 끝쪽, 끝쪽에 지금 아마 동대문 쪽으로 이사 가셨을 거예요. 지금 직장이나 다. 그래서 연락 다시 한번 드려봐야죠. 가서 받는 게 나니까. 이렇게 이거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이거 다 해주신 분인데 가서 찾아가야죠. 쇼미 세븐, 에, 쇼미 세븐 일레븐이래. 쇼미 일레븐 안 가요? 안 갑니다. 쇼미 세븐 일레븐, 세븐 일레븐 들어야겠다. 오랜만에. 하이어 브라더스의 세븐 일레븐이란 노래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요. 세븐 일레븐. 타투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맨 처음에 하면 아플까봐. 근데 이런데 하지 마세요. 이런데 아프고, 이런데. 이런데 해야 좀 덜 아프지, 팔 쪽에. 세븐일레븐 진짜 내 세뇌가 톡톡히 당했나 보다. 집 주변에 세븐일레븐 있으니까 미쳐. 이거 진짜 좋아요. 세븐일레븐 옛날에 릴러랑 많이 들었었죠. 옛날에 예. 여기가 피가 많이 나고 아파요. 약해가지고 여기 할 때 피가 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할 때. 7-11 저 살 좀 찌고 있어요 진짜. 요즘 시팅 엄청 많이 해요. 손가락이 아프다는. 그러니까요, 저도 손가락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고. 제 이름을요? 스키니를 조그맣게 써놓고 브라운을 좀 크게 하고. 제가 만약에 찍 그거 크리스로 바꾸세요. 그 크리스 브라운인 팬인 척 하세요 그냥. 아, 왜냐면 제 이름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팬분들 중에. 그럼 제가 사고 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사고 쳐서 뭔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면은 찍찍 긁고 크리스 브라운 하라고.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던지. 바비 브라운 이런 거 있잖아. 바비 브라운 이런 건 좀 브랜드로서도 좀 괜찮잖아요. 네, 크리스 브라운, 바비 브라운. 네, 내가 사고 치면은 당연히 바꿔야죠. 이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다리에다가 옛날에 제가 최근에 다시 생각난 건데 다리에다가 헬스를 엄청 잘하는 좋아하는 남자분이신데 팬분 중에 저하고 토일이 유카 이름을 다 박은 사람이 있어요. 다리에다가. 그거 좀 충격적이었죠. 되게 기분 좋으면서도 이제 불안한 사고. 저는 일단은 저는 뭐 사고, 뭐 차로서 사고는 없을 것 같고. 차는 안 타니까. 내가 뭐 운전 자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차를 안 사니까. 어떤 노래가 기분 좋습니까? 지금 이 기분도 노래는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리루즈벨트 노래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틀면은 저작권이 뭘 안 하는지가 좀 궁금하네. 아, 이파다의 리믹스 들어볼까? 오랜만에. 아, 그 오늘도 듣긴 했는데. 이파다의 리믹스. 이거다 이거다. 아, 사고 안 내죠 저는. 사고 내려고. 그러니까 사고를 물론 내고 싶어서 낸 사람 없겠지만 조심해야죠. 요즘 가장 행복했던 일? 모르겠어요. 행복했던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저 행복했던 일 없어요 지금. 아, 연아랑 육회 좋아하죠. 없으면 못 먹지. 어, 저 생일 카페 갔던 날도 육회 먹었는데. 육사심이야. 제 레코드샵에서 저를 마주칠 확률이요? 20번에 한 번쯤 되잖아요. 놀러 가야죠. 플스 샀어 오늘.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냥 크리면서 샀어. 생일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일단은 되게 오랜만에 사람들 보고 재밌었고, 걱정 없는 상태가 행복이랑 제일 가까운 거 아닐까? 그건 맞는 말이죠. 바쁘거나 그러면 걱정, 이제 그런 걱정은 있는데 다른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쁜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좋으면서도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뭐 행복 뭐 별게 있겠습니까? 몽그림 하나 그냥 팬이신 거죠? 아시는 분 아니고. 팬이죠. 팬인데 이제 뭐 가끔 대화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종종. 근데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몽글 씨를. 아유, 안녕하세요. 저 블룸베리 저분 쪽에서 외국 팬분 쪽이신데, 그 팬분들이 모아서 나무 심기 같은 것도 하시고, 제 이름으로. 그러고 이제 오랑우탄 입양해주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은 또 생일이었죠. 이런 뭔가 선행과 관련된 거를 제 이름으로 같이 해주시다니 진짜 좀 감동적이었어요. 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마스크요? 흰색에 이런 무 마스크. 저 아까 H9, 저 웨이스티드 H9 제 친구인데, 제가 이거를 저 H9 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제가 가끔 가거든요. 머리 자르러 이제 상수 쪽에서 합정 쪽이라. 근데 거기서 마스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한테 마스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데. 그래서 이거가 너무 좋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마스크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해줘 이러니까, 찍어서 보내달라 해줘 하니까 이거를 몇 박스 보내줬더라고, 친구. 제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너무 많긴 한데 거의 다 좋아하긴 해요. 진짜로 이제 호그라고 안 하고 H9라고 해야 사람들이 아니까, 호그라고 하면은 이제 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일 카페 이후에 제가 인생 네컷 제 거 이제 그 주최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갔었는데, 한번 거기 이제 다 같이 갔었죠, 친구들이랑. 이 리믹스 진짜 잘 만들었죠.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그냥 바로바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원곡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쇼백은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내 생일 카페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날은 많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즐기면 됩니다. 인생 네컷 찍었죠, 잠시만. 여기 이제 저 퍼플보이, 저 웨이스티드 호구, 이제 웨이스티드 호구의 여자친구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제가 저 프레임 있잖아요, 저 이게 그 지켜야 할때 저잖아요. 팀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됐어요. 이 기계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니.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내 사진을 심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놓을 정도로 기계가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주술회 좀 보지가 뭐지?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펄프보야 아시다. 수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거 재밌었어요. 이 OW 다이어리 저분께서 주최를 하신 건데, 디자인을 다른 분이 또 맡으시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아는 분들이라서, 팬분들 중에. 그래서 저분들이 주최를 하셨다 해서 저도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왔죠. 근데 현대 문물이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많이 신기했어요. 진짜 그 기계에서 띡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띡 누르면 내가 나온다? 이거 좀 충격적. 핑크가 빠질 수 없는 그건가 봐요, 진짜. 제가 핑크로 앨범을 내가지고. 친구들, 네, 친구 중에 막, 그니까, 대다수가 또 키가 커가지고, 190 넘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는 되게 든든하죠. 그 친구는 못 왔는데, 이번에. 지하철 전광판? 아, 근데 지하철 전광판은 너무 비싸니까, 그치, 그런 거 좀, 그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좀 왔다 갔다 하시기도 불편하고. 기회는 공연도 있고 하니까. 제가 180이고, 펄프보이가 180 후반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키 큰 친구는 진짜 커요. 제가 1년만에 더 유명해지면 왜, 어떻게 실감을 하셨지? 오펜무? 아, 근데 이거 오늘 검은색이다.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입었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나갈 때 그 오펜무, 그 오펜을 약간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이게 짚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해서 뭔가 이렇게 싹 하는 느낌? 아, 대구이팡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오펜을, 그러니까 펜을 이제, 발렌시아가 걸 사고 싶어서 최근에 샀어요, 몇 개를. 좀, 몇 개를. 근데 이제. 따라서, 그 질감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입는 거죠, 이 펜을, 제가. 아, 감사합니다, 대구 힙합. 많이 놀러 오십시오. 대구. 제가 대구로 갑니다. 아, DL 형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고르는 게 하루의 시작이, 씻으러 갈 때 그게 좀 중요해요. 오늘 뭐 입지? 좀 편한 거? 약간 이런 거. 어, 예. 일요일. 이거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 레드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약간 검정색, 하얀색, 남색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 그래서 약간 짱구가 여기 옷 고르는 거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형님 팬티 진심이야. 아, 이게 기분이 제가 아까 말했던, 예전에 말했던 그, 조금씩 내가 결정하는, 내가 오늘은 어? 샴푸 먼저 할 거야, 오늘은 세수 먼저 할 거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펜으로 이어진 거지. 오늘 오프화이트 입을 거야, 근데 오늘은 발렌시아가 입을 거야, 오늘은 베르사체 입을 거야, 오늘은 케빈클라인 입을 거야, 오늘 좀 반질반질한 거 입을 거야.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저 인부제. 네, 그래서 저는 이 하루 이 펜이 중요하다, 이 고르는 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런 건가 해가지고. 내일은 몰라요, 아직 그런 거 결정 안 해요. 그냥 진짜 일어나서 약속 있잖아요, 씻잖아요, 씻기 전에 와서 꺼내 가잖아요. 그냥 그때 정하는 거, 그때 내가 오늘은 뭔 펜이지? 약간 느낌이 오늘 내가 반질반질한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정하는 거죠. 무기력증을 회복하는 느낌. 아랄랄라는 뭐야? 저 밴 좀 하고 싶네. 그래서 무튼간에 전 그런 게 있습니다. 반팔 뒤도 발렌시아가가 쭉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입을까? 오늘은 이거 입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랑 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팬티 이런. 그죠? 착용감. 저도 그거 결정할 때가 있어요. 착용감을 생각할 때도 있고, 사이즈 같은 느낌.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걸로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미친놈 같네. 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항상 정해진 거. 근데 만약에 뭔가 촬영을 하는데 뭔가 검정색을 갖고 오라고 한다, 그럼 검정색 사가죠. 네, 검정색도 이번에 마련을 해뒀거든요. 근데 제가 검정색 안 쓰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튼간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고정이 사라졌네. 핑크 마스크도 있어요. 제 마스크도 제 생일 카페 가서 굿즈같이 만들어주신 이 마스크들도 다 있는데 그게 쓰기가 좀 아쉬워서 안 써요, 전. 그냥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만 따로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팬분들이 주시는 그 박스들, 그것들을 박스 안에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편지만 있는 박스, 뭐 인형들만 있는 박스, 약간 어 뭐 사람들 만들어주는 거 있는 박스, 선물 주는 거 있는 박스, 이게 다 있어요, 전. 그래가지고 전 진열해 놓죠, 약간. 무튼간에. 맞아요, 맞아요. 무튼간에 제가 이거 좀 자주 하는데, 어, 무튼간에. 저, 그것 좀 읽어볼게요. 아, 옛날에는 근데 진짜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모나 제가 손이 옛날부터 이쁘니까 길쭉길쭉하니까 좀 약간 크니까요. 손도 크고 괜찮으니까 손모델 해봐라고 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손모델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러면 이제 비닐장갑 끼고 다니고 그래야겠지만 이제 여기가 빠았으니까 여기가 안 빠았으니까 여기 안 빠은 걸로 이렇게 이제 핸드폰 잡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컵 잡고 이런 거 했었으면은 좀 조금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작업을 가보고 싶네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무튼간에 요즘, 그래서 요 며칠간 제가 엄청 먹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근데 내일부터 다시, 아 근데 내일이 운동이 쉬는 날인데 배도로 이제 시작하겠죠, 내일 또. 목 아파. 맞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뭔가요? 꿈 계기는 없고 사실 그냥 초사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형 이제 자고 있는데 방에서 집 방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책 읽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들만 있는 거지 들은 계기만 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저 식단이요. 그냥 뱃살 도둑 캐플 주스 그렇게 뭐 양끼를 먹는다 두 끼를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자기 전에 한 새벽쯤에 1시나 12시쯤에 아이스크림 라라스윗이나 스키니피 그거 하나 먹어요.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다가 지금 들어왔다. 우연찮게 어쩌다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는 사실 뭐 엄청난 실화라기보다는 소설도 있고 실화도 있는 거죠.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 거의 다 가사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소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성이 생각하는 쇼미 우승 후보.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저도 쇼미를. 일단 덧말리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죠.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제가 원래 하고 싶던 음악의 방향이 있는데 약간 접은 게 있어요. 약간 뭔가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중에 전 옛날부터 이제 켄드릭 라마라는 래퍼가 있는데 외국에 그 래퍼가 속한 집단이 있거든요. TDE라고. 거기에 느낌이 나는 노래들을 하고 싶었어요. 랩들을. 거기에 그 느낌이 약간 색으로 표현하면 약간 회색, 약간 사막색, 모래색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사이아 라샤드라는 래퍼도 있고 스코보이 큐라는 래퍼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찰나가 있었어요. 옛날에 항상 그게 내 안에 있었고. 근데 덧말리기 앨범 듣고 약간 굳이 내가 이걸 해서 덧말리기 집에 내 거 듣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내가 이걸 해도 내가 어차피 이거를 엄청 파온 사람한테 내가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내가 진짜로 재밌을 만한 걸 다시 찾자. 그건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 새로운 걸 찾자라는 거였죠. 내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싶은 건 옛날부터 내보고 싶던 거였는데 그런 앨범은. 근데 아예 그냥 다른 걸 하자. 그 분야에서 잘하는 덧말릭 씨가 있는데 왜 내 걸 듣지? 나라도 안 듣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안 했습니다.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뭐 사크렌 올리겠죠. 컴퓨터 게임은 하는 게 없어요. 그것 다운받아 봤는데 오수? 이제 그 리듬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오트잼 같은 거 그거 다운받아 봤습니다. 다미니님도 잘하시죠. 저는 진짜 좋아요. 응원하고. 자, 오늘도 치팅 데이를 즐기신 소감이요? 그냥 너무 죄책감이 쩐다.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미쳤나?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거 완전 돼지 새끼 다 됐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 힘들었다. 형 안녕 안녕. 팬분들한테 가장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 아, 음악 잘한다죠, 뭐. 음악 듣고 이제 뭐 울기도 하고,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 고3 때 내가 막 학교 이렇게 가던 거나 내려올 때, 학원 갈 때, 독서실에서 집 갈 때 생각이 나고, 뭐 울음이 났다. 그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죠. 내가 뭔가 추억의 한 페이지에 있는 느낌이니까. 저도 그런 걸 원했으니까. 그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아 음악 잘한다 그걸 다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한 기억들이 생각이 난다 그런 게 제일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죠. 매일이 치팅.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좀 내려가 볼까? 엄준식 아시나요? 압니다. 지금 제 모자 보고 엄준식 얘기한 거죠. 또 뭐가 있지? 저 음악 안 하면은 뭐 하고 있을 거 아니고요. 아마 음악 안 했으면 글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글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글을 쓰고 뭔가 여러 가지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뭐였더라?
글을 뭔가 출판하고 싶어 했었을 것 같아요. 어디다 씻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글을 쓰면서 스프링 노트에다가 그런 걸 했었죠. 아, 이 점점점 뭐야 이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소설 같은 거. 어허,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소설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소설 중에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소설, 그냥 이야기가 다른 게 있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무조건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옛날에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자다가 울면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뜨신 눈물을 훔치면서 일어난 게 있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도 아니에요. 근데 초중딩 때 작은 형이 있는, 제가 큰 형 작은 형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형이랑 제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목욕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그 목욕탕 가면은 앉아서 샤워하잖아요. 그게 있고 저기 여기에는 스탠딩 샤워였나? 앉아 샤워하는 게 이렇게 삥 있었거든요. 근데 가운데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형이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형이, 작은 형이 누구한테 끌려갔나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샤워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여기 뜨신 눈물이 있더라고요. 형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왜 형이 끌려간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슬퍼했나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고, 슬펐던 꿈 말고는 저는 쫓기는 꿈 엄청 많이 꾸고, 최근에 꿨던 꿈은 진짜 아포칼립스 꿈. 진짜 세상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 일러스트 아시죠? 그 막 이제 덩굴들이 막 빌딩을 휘감고 있고 약간 이렇게 회색깔이 이렇게 부셔져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시가 좀 황무지가 돼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지구 종말에 저 혼자밖에 없는 꿈, 이런 걸 좀 자주 꿉니다. 그런 꿈을 제일 많이 꿔요 요즘. 쫓기는 꿈보다 제가 아포칼립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종말이 오고, 지구 종말, 그러니까 세계 종말이 오고 저만 남아있는 꿈을 자주 꿉니다. 진짜 저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근데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팬분들 쫓기는 꿈 안 꿉니다. 헬스장 아포칼립스, 그것도 약간 있을 수도. 저 향수 루이통 캘리포니아 드림 쓰고 있습니다. 재난역의 현실화, 딱 그거였어. 딱 그거,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재난역의 그 느낌으로 저 혼자 있고 도시가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 알아채셨네요. 지켜야나 뮤비, 럭키처럼 뮤비 생각 없으신가요? 막 있습니다. 무조건 있죠. 제가 다음에 만약에 뭔가를 내게 된다면 뭔가 진짜 괜찮은 뮤비 하나를, 진짜 지금 여태까지 찍은 것도 좋았지만 진짜 뭔가 좀 되게 느낌 있는 뮤비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먼 얘기니까 나중에. 뮤비 찍을 생각 당연히 있죠. 저 뮤비 찍는 거 좋아요. 제가 음악을 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작업실이 있다면 저 혼자만 있는 환경입니다. 작업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두고, 이거 하나 두고, 전자담배, 그리고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 그 작업실에서 제일 쓰기가 좋습니다. 그게 진짜 공을. 제이콜 18 같은 뮤비 좋죠. 그런 뮤비 진짜 찍어보고 싶고. 아, 미정이가 스토리에 로또 당첨됐더라고요. 5만원짜리.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제 손으로 사본 로또가 5만원이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바꿔야 되나를 모르니까, 작은 금액들은 편의점에서 바꾸는 걸 아는데 5만원은 그래도 옛날 제가 생각했을 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주변에 농협은행을 갔는데 이제 웃으면서 편의점으로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 가서 바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아, 나도 로또 당첨돼서 좀 인생 좀 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일?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지? 외국 갔던 일? 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학교 다녔던 일. 최근에 뭐 뉴질랜드 생각이 좀 납니다. 외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약간 여행 생각하면서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맞았던 바람이나 그 뉴질랜드 냄새나 이런 거를 좀 그리워하게 돼요. 옛날 내 어릴 때 그때 뉴질랜드 좋았는데 내가 자라던 집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집은 어떨까 지금? 진짜 넓었는데 거 옆에 양떼목장은 어떨까?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닌 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 신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펫 브라운 때 뉴질랜드 시간으로 축하해 줬었는데 감성했어. 감성했죠. 뉴질랜드 냄새 있습니다, 진짜로. 그 짤이 있거든요. 양현석 씨가 이제 지드래곤 씨한테 이제 여기 미국 냄새 나지 않냐 하는 짤이 있는데 그거 이해가 가요.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느낌. 그 뭔가 바람 불었을 때 그 이상한 멜랑콜리한 바람이 부는데 그 향이 있어요. 그 뭔가 외국 향이 나네? 이런 느낌.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사가지고 플스 오면은 게임 좀 하고. 켈링 미국 냄새. 아무튼 요즘에 플스 좀 하고 싶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네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게임이나 좀 하고 싶네요. 형들이랑 갠톡 잘 안 합니다. 뭐가 있지? 투니버스 전성기 만화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옛날에 초딩 때는 끝나면은 이제 걸어가서 저희 집 언덕에 있어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은평구 때 집에 들어가서 이누야샤를 딱, 그러니까 투니버스를 딱 키면 이누야샤가 딱 나왔어요. 이누야샤 보다가 소파에서 이제 잠도 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이누야샤를 좀, 이누야샤 짱구 좀 많이 본 듯. 거기다 심슨까지.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이거는 일본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레와 구우라고 하거든요, 그걸.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이 일본에서 하레와 구우예요. 그 일본 버전으로 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누야샤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누야샤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누야샤 키면 이누야샤가 나왔어요. 그냥 짱구 엄청 많이 봤고 짱구 좋아했어요. 캐로로도 봤고. 이누야샤 잘생겼죠. 세쇼마루가 물론 더 잘생겼지. 주수준 씨 안녕하세요. 지칠 때 뭘 주로 하세요? 무엇에서 위로를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저 위로받는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데 왜 안 풀리냐면 추선현씨 감사합니다. 저도 검정색의 하트를 보냈으니까 브라운 하트 보내겠습니다. 갈색 하트.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혼자 그냥 스스로 삭히고 가만히 여기 뒤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저는. 그냥. 진짜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플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한 게, 제가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안 풀려서, 근데 저 혼자 뭔가 영화도 안 보고 애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행도 못 가고, 안 풀려서, 저는 혼자 삭히니까, 게임이라도 해서 좀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임기를 샀어요, 혹시 몰라서.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게임이라도 해야 좀, 내가 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없어질 것 같아서 플스 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 좀 잘 먹고 있습니다. 양배추 좀 먹으면서 좀. 제가 최근에 되게 그랬죠. 그냥 좀 별로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최애캐? 아, 그 있는데 그 산고 말고 무녀분 있으신데 무녀 그 무녀인데 아 누구지? 산고가 아닌데 이름이 금강이었나? 쳐봐야겠다. 아 금강 맞네. 금강 맞아요. 금강. 금강이 좋아요. 금강. 타로가 누구지? 전 금강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고는 맨날 싸우고 가영이는 맨날 이제 인누야샤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금강이 뭔가 스토리라인적으로 되게 그 멜랑꼴리해요. 되게 이 뭔가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 스토리라인이 있어서 전 그게 좋았습니다. 금강이 좋아요. 금강 이쁘죠. 으른 색시 금강. 짱구에서 최애캐요? 최애캐는. 나 훈발롬은 아니고, 맹구 괜찮은데, 맹구도 갑자기 좀 그렇고. 흑곰 나쁘지 않고 흑곰이랑 같이 다니는 수지 나쁘지 않고 짱구 일단 좋고 아 또 누구 있지? 아 잘 모르겠네. 이거 너무 애매하네. 맹구가 근데 되게 우직해요 사람이. 맹구는 홍발롱 같은 성격도 아니고 짱구 같은 성격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 자체. 아 전 흰둥이가 좋아요. 흰둥이 흰둥이 괜찮은데 치타도 있네. 근데 훈발롬은 진짜 아닙니다. 걔는 진짜 아니에요. 인성이 너무 썩어서 걔 안 됩니다.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 종종 만나시던데 수빈님도 해보실 생각은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는 라이브를 키고 언젠가는 나도 뭔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리액션 아닌 리액션도 해보고 언젠가는 스트리머에 도전하고 싶다. 그 리액션도 한번 해보고 브이로그, ASMR 이런 거 컨텐츠 짜서 올려보고 해보고 싶다. 진짜 해보고 싶다. 근데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 나중에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 작업실 브이로그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걸요? 제가 담배 피는 영상밖에. 불쌍. 근데 제 브이로그 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돈에 하면은 이제 뭘 미션 해야 되나? 점프킹 같은 거 해야 되나? 게임하는 거 점프킹 뭐 항아리 게임 아니면 막 세키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세키로랑 이블 위딘 좀비 게임 막 이런 거 하는 거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런 거 하면서 종합게임 스트리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가 종합게임 스트리머를 좋아해서 스브이로그. 그렇네. 스브이로그네 진짜. 한 3개만 더 읽어볼까? 길 가다 팬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 은근히 최근에 자주 만났거든요. 최근에 사람들이 배도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라멘 먹으러 갔다 저 보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많이 보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진 찍고 사인 드리고 그리고 얘기 좀 나누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좋아하세요? 발렌시아가 이거 있는데 이렇게 샀던 것들.
안 뜨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저 옷장 쪽에. 아무튼. 이거 누굽니다. Yes, I see. Yes, I see입니다. Yes, I see. 번거지 줄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거를 거꾸로 쓴 겁니다. 저 쇼핑백들은 이제 버려야죠. 근데 안 뜯은 것들은 저희 장롱 쪽에 있어요. 근데 저거는 그냥 해놓은 거.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제가 놨던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애들 선물이 있어요. 뭐 진범이, 유카 애들 선물인데 그거 애들 전해주러 가야 돼요. 발렌시아가 좋고 최근에 베트멍도 조금 가보고 싶다는 생각해요. 사보고 싶다. 두 개만 읽어볼까? 아니 배도 사랑 정말 진실인가요? 저 진실되게 배도를 진짜 좋아하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거든요. 웬만하면 진짜 저는 단골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칠 듯한 단골. 최근 며칠 안 갔죠. 최근에는 치팅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안 열었고 내일은 열 테니까 내일 또 가야죠. 가면은 사장님이 되게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또 전 항상 먹습니다. 항상 비비고 김치도 선물 받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장님 말고 팬분께 비비고 김치를 선물 받는 게 있어가지고 볶음 김치 그거랑 김이랑 또 먹고 미역국도 먹고 그래야죠. 저는 진짜 저한테 배도를 영업한 사람은 없고 그냥 제가 사는 데 주변에 배도가 있으니까 뭐지 하고 이제 가봤다 이제 어? 이거지 이거다 내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캐플 주스가 이제 좀 되게 건강해 보이는 착즙 주스잖아요. 약간 그 녹색 즙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건강 주스. 근데 박재범 씨가 이렇게 뭔가를 갈아 드시잖아요 항상. 아 셉세비님 안녕하세요. 그 박재범 씨가 이렇게 갈아 드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착즙해서 주스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 먹어야죠. 그냥 내가 착즙기를 할까라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너무 야채 관리도 못할 것 같아요. 야채 관리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배도에서 그냥 다 사 먹는 거죠. 저는 집에서 가스가 아니라 하이라이터인데 인덕션 안 써요. 거의 진짜 라면 같은 거 가끔 먹을 때 빼고는 지금 무조건 그냥 배도 가서 먹습니다. 그냥 배도 가서 배도 메뉴 오리고기 하고 목살 하고 부채살 하고 살치살 그리고 가끔 연어 스테이크. 그래서 착즙해서 먹는 건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그거 케일 언제 다 그 다듬고 언제 다 그거 착즙해서 먹습니까 아침에. 당연히 양배추즙도 먹어야 되고 저 아침에 커피 라떼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캐플 주스 그냥 사서 딱 이렇게 마시면 잘 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생일 축하도 해주셨어요 저한테 DM으로. 생일 축하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사장님이 약간 되게 그 손호준님 닮았습니다. 제가 손호준님을 좋아하거든요. 손호준 씨를 닮으셨어요. 사장님이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사장님 잘생기셨어요. 진짜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 집에 모자 한 10개 정도는 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몇 개? 좀 내려볼까? 아키 다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자가 된 소감은 없습니다. 아직 부자가 아니니까. 아, 좀 내려가 볼까?
따라다단. 올해 저 사장님 남자분이시군요. 사장님 남자분도 있으시고 사장님 이제 그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계신 알바분도 계시고 사장님 수부님이랑 나이 비슷하죠. 잘생겼다. 아 맞아 맞아. 사장님이 잘생기셨어요. 오늘 올해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잠깐만요. 뭐가 있었나 위에? 제가 지금 뭐 보고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여행 가기.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행 가기. 여행이 견문 넓히는 데는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주변에 여행 많이 다녔던 사람들 많거든요. 코로나 전에. 다들 여행을 막 1년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일본 가고, 1년에, 막 2년에 한 번씩 미국 가고 그러는데, 베트남 여행도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고들 해요. 저 일본이요. 일본하고, 스리랑카하고, 미국도 가보고 싶고, 유럽 쪽도 가보고 싶은데. 전 일본이 일단 제일 가고 싶어요. 일본. 일본 가서 한 달 살기를 안 그래도 좀 브래드 쿤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도쿄가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 제가 만약에 갔다가 일본에 갔는데 괜찮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비자 발급받고 뭐 비자 발급받아야 되면 가서 이제 한 달 살기를 도쿄에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돈 많이 주더라도 아니 도쿄에서 좀 떨어지는데 해도 되고 근데 너무 먼 곳은 가면은 제가 일본 막 맛집들 많이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중심부에서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출발해야 뭔가 이렇게 교통편도 잘 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도쿄에다가 비싸도 월세 좀 많이 줘도 도쿄 쪽에서 한 달 살기 하려고요. 장비 좀 가져가가지고. 네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국 뜨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 뜨고 싶어요. 한 달 살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북한한테 이제 혹시 일본에서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도 있으신가 그런 사람도 있나 한 달 살기 가능한가 외국처럼 그러니까 제주도처럼 그냥 가능은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여쭤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 달 살고 거기서 쭉 작업도 좀 하고 가이드 좀 하다가 애틀랜타 가보고 싶죠. 너무 가보고 싶지. 이 세상 뜨고 싶죠. 이 세상 뜨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유로워지는 건데. 저 해외 뉴질랜드밖에 안 가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가본 거. 언어 실력 다 점점 늘어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북한 책도 있으니까 책 가져가서 읽으려고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올려 그냥 계속 올려. 삐따라다다다. 오 왜 이래? 다 내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가 만약에 게임기가 온다면 게임하고 낮잠 자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물론 저도 쉴 때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뭔가 모를 그 마음의 사람이 조바심이란 것도 있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딱 멈춰서 그런 게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냥 진짜 게임만 10시간씩 해. 그리고 앉아서 잠자 늘어질 때까지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잠을 제가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3일 정도 힘들 거라 했는데 지금 이틀째인데 조금 몸이 조금 처집니다. 약을 제가 바꿔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딱 멈춘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요즘에 시간이 멈추면 저한테 그 압박감과 이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사라지니까
그런 게 없이 쉬고 싶다라는, 지금처럼 쉬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인 거죠. 이거랑 똑같아. 근데 시간만 멈추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편하긴 편해요. 우울증 약 계속 먹고 이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 그러니까 그런 알약들을 몇 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먹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잠을 잘 못 잔다고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근데 그게 몇 달 동안 제가 그랬어요. 잠 못 잔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쭉 들으시고 약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전에 약 바꿨다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잠에 쩔어 살아서. 그래서 걱정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은데 3일 정도나 며칠 동안은 진짜 힘들 거라고 했는데 딱 오늘도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니까. 그래도 중간에 엄청 많이 깨진 않더라고요. 한두 번 깨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 구애받지 않으면 좀 쉬고 싶습니다. 왜 아까 압박감이란 게 없는 느낌으로 쉬고 싶네요. 뭐 내가 바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압박감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그럼 뭔가 자기를 조여온 자기, 내 마음, 나를 조여온 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나를 조여온 내 마음. 그래서 무튼간에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해야죠 다들. 벌써 한 시간이 딱 지났네. 이러면 또 여기 눌려. 아이고 왜 눌려. 아무튼간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는 좀 이따 씻어야죠. 그죠? 뭐 사람 누구나 다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뤄나가려면은 뭔가 이 압박감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쁘지 않든. 그래서 뭔가 그런 거가 좀 그렇죠. 다음에 앨범 무슨 색일까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튼간에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또 봅시다. 캡타? 우라라 느낌으로 갈까? 네, 잠시만요. 네, 약간 우라라 키스케 같은 느낌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무튼 조심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건강하시길 행건아.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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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